싫어. 으라차차 행복이. 이거 공포물인가 하고 깜짝 놀라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만에 돌아오는 행복이 아빠예요. 저는 귀염둥이 행복이에요. 이번에 보여드릴 과거 영상 재탕하기 소재는 펭수와 행복이에요. 아빠 양반, 아이디어가 없으면 제발 유튜브 접어라. 이래마, 영상 우려먹지 말고. 아니야, 아이디어 있어. 다만 시청시간을 채우려면 영상을 많이 올려야 해서. 아무튼 이런 이야기는 그만하고 영상에 집중하자고. 지금 보시는 영상은 펭수에게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난다면 이런 컨셉의 영상이에요. 고양이 소리가 너무 음산해 갑자기 공포물이 된 것 같은. 저때 어땠어 행보가? 어땠긴,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 귀여운 펭귄한테서 고양이 소리가 나는데 나는 어디서 나지 하면서 한참을 찾아다녔다 아이가. 어우, 지금 봐도 등골이 오싹하네. 저때 편집하면서도 에라 모르겠다 한 심정으로 아예 공포물로 만들어버린 기억이 나네요. 또 자랑하는 리가? 편집 잘했다고. 아니야,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자, 우리 말을 줄이자고. 보시는 분들이 화면에 집중할 수 있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렇게 행복이가 자리를 뜨면서요 영상은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저는 행복이 아빠, 참 날라 먹는다. 저는 귀염둥이 행복이었어요. 안녕.